찾은 곳은 예쁜 자연 속 아기자기한 감성은 물론 편백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는 두동 편백마을인데요. 초록초록 마을이 너무 예뻐요. 야, 깻잎이다, 깻잎. 깻잎? 깻잎 뭔지 알아? 깻잎을 알아? 깻잎 알아? 뭔데? 오, 알아? 뭔데? 여기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날개처럼 생겼지? 깻잎은, 상상력 좋다. 봐봐, 여기 앞에 있지? 나무 잎, 깻잎인데 먹는 거야. 먹는 거 뭔데? 아이고, 배! 야, 먹는 건 뭔지 너 물어보는 게 진짜 말이 안 돼. 먹는 거 뭐야? 아니,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여기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자. 농사 치는 분들은 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 벤저스와 함께 내려가서 조금 도움 드리려고요. 고추 달 준비된 사람? 저요. 잘 익은 고추밭 일손을 도와줄 거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이쁜 아기들 왔네. 지금 어디 캐스팅 됐어요? 나 이 고추밭 지인이에요. 아, 네, 다른 소속사에서 나오셨어요. 캐스팅 디렉터세요. 어이. 아고, 세상에. 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 아니고. 현마야, 아빠 할아버지 아니고. 현마야, 아빠 할아버지 아니고. 어, 넘어갔네. 그치, 그치. 한 71세 차이 나는 형아. 네. 고추 두피를 다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에이, 들어가서 하나 닦아. 자, 한번 봅시다. 윌리엄. 잡아봐. 여기 따. 딴다. 끝. 아, 여기 따. 끝이에요? 여기. 아이고. 땄어. 땄어. 잘했다. 여기 또 있다. 또 있어. 와. 야. 떨어졌네. 땄어. 고추는 하늘살이 식물이라 가지채 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열심히 따. 네. 많이 닦게요. 야, 역시 우리 세 명은 대한 호주인이죠? 잘 따네, 잘 따. 엄마, 저. 윌리엄, 섬세한 스냅. 와, 잘 딴다. 아, 처음인데 저렇게 많이 땄어? 와. 요. 얘는 아주 양조야. 요. 와, 거침없어. 우와! 아니, 상한물을 바라보네. 잘한다. 아이고, 팀 조절이 안 돼. 팀이 너무 세요. 어차피 겨울에 못 살아서 나무 다 뽑아도 된대요. 응. 어, 잘했어. 아니야. 이건. 아이고. 아, 그렇지였어. 아빠가 작은 거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제일 큰 거추 누구 있는지 보자. 잘 땄나? 해밍턴 집의 수학 품평회가 열렸는데요. 긴장감이 맴도네요. 일단 마스크 벗자. 마스크 벗어. 자, 마스크 벗고. 왠지 아예 우리만 있었어. 우리 뭐 땄지? 아, 고추. 고추. 아빠 봐봐. 어떤 고추? 보자. 야, 이렇게 이쁘게 생긴 고추만 땄지? 야, 이거 잘생긴 고추 봤어? 형아도. 못생긴 고추 가지고 가면 뭐해? 봐봐. 어, 이것도 크고 이쁜데? 나도 커! 아, 초록색 그거 뭐 안 돼 있어. 큰 거 큰 건데 이거 길이만 보면 안 돼. 양이야, 양. 크기로는 판단이 애매하고. 양을 보자는 거죠? 꽃이 몇 개 있어? 셋 딱이요. 다섯. 여섯. 누가 제일 많이 땄을까요? 일곱. 여섯. 뭐해? 여섯. 아, 줄 세워놓고. 줄 세워서 세는 거야? 열셋. 아이고, 뿌듯해. 잘했어. 잤어. 잘했어. 몇 개야? 몇 개야? 숫자 셀 줄 알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 네 개 넘는데. 아, 귀여워. 열네? 우와. 열다섯? 정말? 열여섯. 아빠 포도 맞네. 윌리엄 1등! 나 엄청 많아. 벤! 어, 시무룩해졌어. 야, 그럼 제일 작은 거추 가진 사람? 어? 누구 거추 제일 작아? 이건 아빠가 벤 기살려 주려고. 작은 거야. 어, 작은 거. 작은 거야. 어, 작은 거.
작은 거 찾기 대회. 엄청 작아. 뱅크 진짜 작다. 형은 봐봐. 손가락이랑 비슷하네.